산속에 들어가서 견성만 하면 끝이다는 주장을 하시면서 계속 화두만 붙잡고 계신 분들한테서 무슨 보살도가 나옵니까? 그분들한테 가서 얘기해요. 언제 보살도 하실래요? 지금 화두가 풀리면. 화두가 풀리면 부처가 되실 거예요? 이미 부처인데? 이미 부처라는 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이미 부처예요, 여러분은. 육바라밀을 하세요. 순수한 마음으로 육바라밀을 하시는 게 그대로 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나선,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런 거 하고 있냐는 입장이에요. 저는 과감하게 주장합니다. 육바라밀 선을 하세요. 대승선을 하세요. 한 생각, 여러분 마음을 한 생각, 한 찰나 돌이키는 게 다 선입니다. 깨어있지 못한 마음을 돌이키세요. 참나로 돌이키세요. 내면의 순수한 존재감을 다시 일깨우세요. 선정바라밀입니다. 오르면 옳다, 찜찜하면 찜찜하다라고 내면을 속이지 마세요. 반야바라밀입니다. 남의 입장 배려하세요. 보시바라밀입니다. 남한테 부당한 피해 주지 마세요. 주고 싶어도 주지 마세요. 깨어서. 깨어서 하시면 다 선이에요. 지게바라밀, 지게선입니다. 보시선, 지게선. 참기 힘들고 치욕 같지만 저 말이 너무 맞아요. 그럴 땐 오케이 하고 통 크게 받아들이세요. 이게 인욕선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양심, 정신을 모아서 깨어나면서 한 번 더 바람일 하자고, 양심하자고 여러분 삶을 끌고 가보세요. 정진선입니다. 육바람일은 그대로 여섯 가지 선입니다. 여섯 가지 선은요, 삶 속에서 바로 지금 바로 닦을 수 있습니다. 산에 가서 닦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바로 닦으세요. 지금 앉아 계실 때 정신 지금 흐릿해지시면 안 돼요. 깨어나게 하세요. 학당식으로 몰라 한 번 더 하세요. 모든 걸 한 번 내려놔 보세요. 언어를 놔보세요. 이름을 놔보세요. 정신 다시 맑아집니다. 이게 지금 선입니다. 제 얘기 들을 때 자명한 건 자명하다고 하고 찜찜한 건 찜찜하다고 하세요. 반야선입니다. 제 말이 맞으면 좀 수용하세요. 인욕선입니다. 제가 뭔 얘기하는지 제 입장 좀 이해해 주세요. 보시선입니다. 상대방 이해해 주는 게 보시입니다. 제 말 왜곡시키지 마세요. 지계선입니다. 왜곡시키고 싶어 죽겠어도 참으세요. 이해되시죠? 왜냐? 누가 내 말 왜곡시키면 싫잖아요. 그래서 나도 남의 거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선입니다.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요, 남한테 안 하는 게 선입니다. 양심선입니다, 이게. 양심선, 육바라밀선은요, 지금 곧장 닦을 수 있고 그 카르마가 곧장 나타납니다. 여러분 내면의 평화가 오고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만족을 하게 될 겁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남을 행복하게 하는 비법이 이미 있는데 이거 다 물리치고 이 판 다 깨놓고 산에 가서 화두를 풀어서 내가 하겠다. 그걸 푸는 분이 1년에 한 100명씩 200명씩 나오면 제가 또 다시 생각해 보겠는데 몇십 년간요. 아니 그 우리나라 그 기라상 같은 큰 스님들이 몇십 년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실 정도예요. 충격적이죠. 우리나라 뭐 아주 다섯 손가락에 안에 드는 그런 큰 스님이 내가 가나선에서 뭐 얻었다는 사람 본 적이 없다라는 말을 왜 하냐는 거죠. 내부적으로 이런 말이 왜 나오냐는 거죠. 이런 게 불교신문에 제가 거기서 본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런 선을 언제까지 하실래요? 이미 부처인데.